앞에 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짰을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에러가 안 나고 프로그램도 다운로드가 잘 돼요. 컴파일을 해봐서 알겠지만 컴파일만 하고 싶으면 컴파일에 컴파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경고 한 개인데 이 경고는 아까 우리 ABC 만들어 놓고 안 써서 그래요. 만들어 놓고 안 썼기 때문에 경고를 띄운 거고 컴파일에서 모두 컴파일을 해보면 에러가 없죠. 그래서 실제 실행 화면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코일에다가 IX 0.0.0이라고 쓰면 얘는 컴파일을 하면 번역을 하면 에러 2일 나옵니다. 그럼 이 에러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아래쪽에 결과창이 있어요. 아래쪽에 결과창 혹시나 이 결과창이 없으면 위쪽에 눈에 안 보이는 건 보기에 있습니다. 보기 메뉴를 눌러서 결과창을 클릭을 하면 이 결과창이 떠요. 그럼 거기 에러 난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그쪽으로 갑니다. 빨간 줄도 쳐 있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A점점이나 B점점은 값을 읽어오는 거, CPU 입장에서 값을 읽어오는 거고 이 코일은 CPU가 값을 쓰는 거야. 값을 쓴다는 얘기는 값을 내보내는 거고 A점점, B점점은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A점점, B점점은 CPU가 스위치가 눌려있는지 스위치가 눌려있지 않은지 값을 읽어오는 거고 코일은 CPU가 값을 내보내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스위치 값을 읽어오는 건 CPU가 읽어오는 건 가능하지. 그죠? 램프는 어떻게 해요? 램프 값은 내가 내보낸 거지? CPU, 내가 PLC, CPU야. 그럼 내가 램프 값을 2를 내보낼 수 있잖아. 값을 쓸수 있잖아. 그죠? 그럼 램프 값이 1인지 0인지 CPU가 읽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램프 값이 현재 1인지 0인지 CPU가 읽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QX 0.2.2Q 코일이 출력인데 코일에다 내가 값을 2를 썼어. 내가 썼으니까 이 값을 다시 읽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래서 이건 가능한 거라고. 앞에 A점점에다가 A점점, B점점은 값을 읽어온다는 개념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메모리야. QX 0.2.0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PLC 입장에서는 다 메모리야. PLC는 메모리만 생각하지 밖에 스위치가 다른지 램프가 다른지 몰라요. 얘는 단순히 메모리인데 이 값에다가 내가 이 PLC CPU가 2를 넣는지 0을 넣는지 내가 CPU가 내가 넣기 때문에 알고 있단 말이야. 즉 값을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읽어올 수도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값을 읽어올 수도 있다. 이거는 QX 0.2.0 값을 읽어온다는 개념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QX 0.2.2에다 값을 내가 쓸 수도 있다고. 내 거니까 CPU에서 내 출력, 내 다리, 내 팔이니까 내 팔다리니까 내가 쓸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거는 왜 에러야? 스위치하고 지금 이거 IX는 입력기기라고 그랬지? 입력기기는 뭐야? 값을 읽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값을 읽어오게끔인 건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값을 쓴다고 했어.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야? 밖에서 스위치를 내가 CPU인데 밖에서 스위치가 눌리게끔 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야 돼? 안 되는 거지. 내 CPU인데 이 스위치는 누가 누르는 거야? 사람이 누르는 거야.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이 얘기는 CPU가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거야. 스위치는 누르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입력 모듈에는 값을 쓸 수가 없다고. PLC CPU가 입력 모듈은 값을 읽어만 오는 거지 어떠한 값을 라이팅할 수가 없다고. 1이나 0을 값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에러를 띄는 거야. 근데 A점점이라는 의미는 입력해서 값을 읽어올 수도 있고 출력점점은 내가 내보내는 건 어떤 상태인지 값을 읽어올 수가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에는 에러가 아니지만 얘는 에러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에러라서 그거 삭제를 하면은 에러가 조치가 됩니다. 요거는 그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레더 정책상 맨요 위로 올려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하면은
에러가 없죠. 그래서 코일에 IX는 올 수 없다. 앞에는 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이거 뭐 이것도 진도 나가는 건데 IX 0.0.0에 신호를 한번 주면 얘는 계속 켜져 있어요. 이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어? 아니다. 어드레스가 틀리네.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여기 요 값하고 같잖아요. 이렇게 이게 작성을 하면은 자기 유지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렇게 짜면은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QS 0.2.0이 켜져 있다고. 그럼 제가 왜 켜져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쟤는 왜 켜져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해보면 왜 켜져 있을까? 제가 프로그램 짜 아, 이렇게 되네. 이게 있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발전이 없어요.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은. 저렇게 했는데 되게 단순한 프로그램이에요. 자기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인데 저기서 IX 0.0.0에 신호를 한번 줬더니 제가 그렇게 켜져 있어. 왜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여러분들 얘기예요. 왜 켜있어요? 제가 왜 켜있을까? 다시 여기 녹화가 안 됐네. 두 개의 접점가스 읽어와서 오화 연산을 해가지고 그 오화 연산한 결과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이 값을 출력 모듈에 뿌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mm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략 1초에 5,500번 정도로 지금 연산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상태가 값이 원래 어떻게 됐었냐면은 원래는 이랬잖아요. 원래 지금 다 스위치 하는데 스위치를 누름과 동시에 스위치를 내가 놔도 제가 켜져 있다고. 왜 이렇게 되냐 이거지. 굳이 설명을 한다면 왜 이렇게 될까.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괜찮은 거고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왜 켜져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 이해가 가야 돼. 이게 어드레스가 다르면 이렇게 안 돼요. 얘가 2.1로 만약에 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왔죠. 때문에 꺼져. 얘는 근데 어떻게 얘를 똑같이 이 출력에 있는 코일과 똑같은 값으로 여기다 달아놓고 라이팅을 하면 신호를 한번 주면 이렇게 된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머리에 들면은 다행인 거고 아니면은 지금 고민을 좀 할 시간이 필요하다. 설명은 내가 했고 본인이 그걸 깨우실 수 있을 거고 0.2mm 2mm보다 더 빠르게 신호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얘는 같은 메모리에 같은 메모리 뭐 답을 주자면 PLC 입장에서는 얘하고 저하고 같은 메모리예요. 연산의 형태가 코일이고 A 접점일 뿐인 거지 메모리로 보면 똑같이 QS 0.2.0이라는 1비트 메모리라고. 얘하고 쟤는 같은 애라고. 얘가 1이면 쟤도 1이고 쟤가 0이면 얘도 0입니다. 그런데 연산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얘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첫 번째 연산하는 거하고 다음 번 연산하는 거하고 그 다음 번 연산하는 거하고
계산을 하는데 첫 번째 연산할 때와 두 번째 연산할 때 틀리거든. 상태 값들이 바뀌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 쉬는 시간이니까 담배 피우신 분들은 담배를 피면서 생각.